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출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제목은 영상은 바로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거점 밖으로 나가면 알아서 이제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기본 공격 발차기로, 아 구조가 아니라 발차기로 이렇게 모두 죽이고 최후의 승자가 되면 승리입니다. 참고로 발차기와 궁극기 사용 가능합니다. 갑시다. 고스인.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누가 우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지금 완전 경계하고 있어요. 좋아요. 와요, 이 두 분은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죽겠는데. 오케이. 자, 다들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아, 누구야, 뭐야! 아, 두요! 아야, 두요! 아, 님들 다 죽어서, 끝. 네, 여러분들 첫 번째 판 두유의 엄청난 뒤발차기로 바로 뒤통수 맞고 죽었고요. 네, 그래서 관전도 못해서 그냥 바로 끝냈습니다. 좋고요. 우승자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럼 두 번째 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궁으로 일단 써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야.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와, 이분 여기 살아남아. 죽어, 죽어. 오지마.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몇 명 남았어? 오, 몇 명 남았어? 세 명? 오, 나 최후의 3인이야. 님들, 나 최후의 3인임. 오, 두현님 동맹! 동맹!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 잡자, 동맹. 이 사람 잡자. 두현아, 가자. 핫! 핫! 나이스! 일로와! 태권도! 아! 자,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판 2등까지 찍었고요. 이번에는 관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니타님들 다들 준비해 주시고 발차기 대전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두 번째 판은 과연 우승자 누가 될 것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포비님 좋고요. 포비님 왜 말씀이 없으시죠? 아무튼 좋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오케이, 두현님. 두현님 궁 안 쓰고 살아남은 거예요? 두현님 궁 안 쓰고 살아남은 거. 와, 두현님 개 잘해. 와! 두현이 왜 이렇게 잘해. 와, 자, 여러분들 전판도 두현님께서 우승하셨고요. 이번 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권도 발차기. 와, 두현 또 안 죽었어요. 이번에도 와, 좋습니다. 지금 참고로 와, 잠깐만. 아, 두현이 죽었어요. 자, 남은 인원은 3명, 2명. 자, 마그님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님과 이분 콜라님.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이지. 자, 서로 간을 보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맛있네! 자, 발차기! 와! 와, 우리 멤버들이 발차기를 잘하네, 다들. 대시대를 열었다.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대망의 결승전, 마그님과 두유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둘이 완전 스킨도 달라서 개멋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등장하신 포비님. 아무것도 못하고. 자, 그러면 두현님 일단 각오 한마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현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필요하면 어차피 이기고 나서 해야 될 거 각오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님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세시대의 옛사랑은 빠져야죠. 띵언 좋습니다. 자, 그럼 양쪽 다 준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망의 결승전,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극기 사용 가능하고요. 오, 바로 궁극기로 진압해버리는. 이거 도발인가요? 이거 어떤 전략이죠? 자, 처음 보는 전략인데. 자, 반짝이! 와! 자, 여러분들 전판 마그님이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마그님 또 이기면 게임 끝납니다. 자, 다들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자, 두현이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바로 그냥 들어가서 점프샷에서 1대1을 만들어버리는 두현이. 자,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판이고요.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자, 양쪽 다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뭐야, 오, 서로 맞군. 하나, 둘, 셋, 출발. 자, 좋습니다. 서로 막공을 이용해서 서로 궁 없이 하겠다 이거죠 지금. 서로 궁 없이 하겠다. 과연 승자는, 오른쪽이 마그, 왼쪽이 두입니다. 자, 과연 서로 간을 보고 있는데 다가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점점 두윤님만 조금 앞으로 가고 있고 마그님은 뒤로 이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발차기 해보지만 와, 두윤님의 대망의 역전승, 패승승.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두윤님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서 지금까지 기반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